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 대상자는 오는 10월 5일까지 신고하시길 바랍니다.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보유한 자는 10월 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,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기고지 시 해당 부동산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. 또한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제 소유자인 개별 단체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. 홈택스를 이용하면 각종 도움 자료가 제공되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